어제 2차 개발작 사건 이후 제 캐릭터는 전과 2범이 되었습니다.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와 근위대 살인으로 구속되었으나 탈옥했습니다. 공략을 보니까 아련의 의상을 구해서 입고 가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일어난 사건이니 제 캐릭과 함께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발작 영상을 올리다 보면 똑같은 패턴이라 시청자분들도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이제 정직하고 바르게 게임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메인캐스트도 착실히 하고 NPC들과 친하게 잘 지내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레벨도 제법 올라서 그리핀 따위도 화약화살로 순삭시킬 정도로 막강해졌어요. 이게 털 있는 몬스터들은 불에 약하기 때문에 화약화살 몇방 터트려주니까 진짜 녹아내리더라고요. 눈알만 파면되는 사이클롭스 녀석도 순삭시켜주고 전에 제 세이브 파일을 날려먹은 주범인 미노타우루스도 털복숭이기 때문에 화약화살로 혼쭐 내줬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도그마 세계에 적응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반에 들렀었던 메르베 마을에 볼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어요. 우차를 타고 편하게 갔죠. 근데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소란스러워서 뛰어가봤더니만 드디어 게임 제목에 걸맞는 드래곤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피통이 엄청 많았지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딱 봐도 여기가 약점이다 싶은 곳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현재 스토리 진행 상황과 느낌상 이 녀석을 잡는 도중에 다른 이벤트가 생길 것 같아서 도망치지 않고 싸웠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피통 두개 정도 날리니까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벤트가 일단락 됐어요. 어? 왜? 뭐지? 얘네들 도적단 아닌 것 같은데 왜 덤비는 거지? 아까같이 용잡단 애들인데? 아니 일단 우리 애들 건드는 놈은 죽여야지. 진짜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덤벼라 이 개개끼들. 아, 수적으로 너무 밀려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좁은 1대1 구역으로 들어가 봤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아 진짜... 진짜 욕나오네. 이 게임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나를 도대체 왜 공격한 걸까요? 진짜 개빡쳤거든요? 진짜 개빡쳤지만 유튜브 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진행했습니다. 버그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지만 혹시나 하는 제 생각은 제가 아까 용잡을 때 스플래시 데미지 있는 폭발화살을 사용해서 NPC들도 같이 이게 스플래시 데미지에 휩싸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순수하게 활만 쏴서 클리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진행되긴 하더라고요. 아 진짜 순간적으로 또 개발작하며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어찌저찌 잘 마무리되었기에 참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브 마을에 리자드맨이 또 나타났다고 해서 지원 갔을 때였습니다. NPC들이랑 또 사이 좋아지기 위해서 다 처리해주고 사이도 다시 좋아졌죠. 그리고 제가 현재 수인 마을인 바탈 도시로 가야 하는데 거기로 가려면 미륵국을 하던가 수인 가면을 구해서 들어가던가 해야 된다고 들었기에 전 가면을 구해서 가는 쪽으로 선택했고 그러려면 베르노스 마을 왼쪽에서 우차를 타고 역참 마을로 가면 거기에 수인 가면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브 마을에서 베르노스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하고 촐싹촐싹 뛰어다니 다가 실수로 계곡 쪽으로 빠져버렸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게임은 수영을 못하는 게임이라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서 그 근처에서 리스폰됩니다. 그런데 진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이 게임은? 아니 계속 옆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리스폰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게임 파쿠르와 수영이 안 되는 게임이라고요. 위에는 바위, 밑에는 물,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진짜 여기는 편집을 했지만 실제로 30분가량 개발착하면서 발버둥 쳐봤지만 절대로 여기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폼새끼들아 구경만 처하지 말고 좀 도와달라고. 내가 니들 구한다고 목숨 건게몇 번인데 진짜 와 배신감. 근처에서 구경하는 폰 녀석들 진짜 다 절벽으로 다 던져버리고 싶은 거꼭 참았습니다. 진짜 의리도 없는 새끼들. 그나마 진짜 진짜 다행인 게 뭐냐면 제가 찰나의 비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쓰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비싸잖아요. 그래서 나갈 궁리를 해봤지만 결국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진짜 도그마 세계 자체가 날 그냥 억까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결국엔 비석 쓰고 마을로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기서 찰나의 비석이 없었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여관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몇 시간을 그대로 날려먹어야 하는 상황. 진짜 그 자체였습니다. 진짜 만약에 아까 그 순간에 저에게 찰나의 비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집 게임패드나 모니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부서졌을 겁니다. 진짜 빡칠 대로 빡친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을에서 숨을 가다듬으며 역참 마을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우차를 기다리며 좀 쉬었다가 우차를 타고 출발했죠. 근데 이놈의 우차는 진짜 한 번에 가는 법이 없네요. 아, 꼭 마물의 습격을 이렇게 받네요. 다행히 이번엔 큰 몬스터는 없고 잔챙이들만 있었기에 가볍게 조져줬습니다. 전 이제 그리핀도 잡아내는 강력한 궁수니까요. 어? 씨발 뭔데? 또 아... 이 개새끼들아 진짜 더 이상 못 참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지? 내가 어? 전과 생긴 것도 어? 니들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쓴 거는 다름없는데 어? 나한테 이런다고? 진짜 다 죽여버릴 거야. 차라리 이게 속이 더 시원하더라고요.
우차 운전해줄 사람도 없었기에 그냥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혼자인 세상 이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다행히 꽤 많이 온 상황이라 그렇게 멀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조금만 더 걸어가니까 야영지가 나와서 밤을 넘기고 밝을 때 갈 수 있겠더라고요. 야영지 근처 잠옷들을 좀 정리해주고 있는데, 오, 이런 날도 있네. 역시 이런 운수도 좀 있어야겠죠. 다른 우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다행이야. 걸어가는 거 진짜 까마득했는데. 그래, 아무리 세상이 엇가해도 불행만 있을 순 없지. 나도 같이 갑시다. 뭐? 다시 한번 죽게 봐라. 이 개같은 도그마 세상 진짜 내가 다 죽여버린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 뭔데? 니들은 항복이 가? 똑바로 서 이 새끼야. 자세 봐라. 야, 똑바로 서라고. 어? 어쩌 피해? 뭐라고 이 새끼, 이거 말하는 뻔세 봐라 이거. 역시 한 놈도 남겨둘 필요가 없는 새끼들이었습니다. 야들아, 가서 담궈라. 저는 오늘부터 도그마 세계에서 도구로 살도록 하겠습니다.